안녕하세요. 원미연입니다.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어제 새벽 백성현이 탄 차량이 자유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. 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.08%로 나타났습니다. 백성현은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결국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네. 상습일 거다. 술 처음 마시고 걸린 인간 거의 없거든. 음주운전을 지켜보셨다는 거잖아요. 엄연히 죄입니다.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하는 사람 가만 안 둔다더라. 제대로 걸렸네. 잘 가. 술 마신 여성과 동승이라. 모범적이고 올바른 이미지는 역시 포장된 이미지. 본인도 큰일 날 뻔했잖아.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방조도 진짜 나쁜 거다. 소속사는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.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